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47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중 40%가 넘는 예비 후보들이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7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47명. 이 중 40%가 넘는 20명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명의 범죄 이력을 합치면 전체 45건입니다. 가장 많은 건 음주운전입니다. 청주청원의 한 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사이 3번의 음주운전으로 4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 상당과 충주의 예비 후보들도 과거 각각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밖에 4명의 다른 예비 후보들도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제천단양의 한 예비 후보를 포함해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가진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5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9번의 처벌을 받았고 2명의 예비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다수는 1980년대와 9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처벌 이후 사면 복권된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졌거든요.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복권도 해줬죠. 이 밖에 업무상 횡령이나 부정수표 단속법, 방문 판매법,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20명의 전과를 가진 예비 후보들 중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6명, 그 뒤로 무소속과 진보당, 개혁신당 순이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